어제 현대차 기아까지 이제 굵직한 기업들이 웬만큼 성적표를 공개했죠. 평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인지 앞으로는 어떨지 우리가 아주 많이 기다렸었던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이제 중간 평가를 내려볼 타이밍입니다. 특별히 모셨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또 이 시간까지 특별히 멘트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유 특별하죠. 특집이니까요. 네. 네. 그 실적 기대가 굉장히 네. 컸고요. 네. 주가도 레벨업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늘 가졌습니다만 이 정도면 실적과 또 주가의 반영이 어땠다라고 평가를 팀장님께서 하십니까? 실적은 깜짝 실적, 주가는 뜨뜨미지근. 저는 그런 표현을 좀 쓰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분기 때와는 너무 좀 상반된 실적 시즌 분위기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1분기 때를 한번 잘 돌이켜보자고요. 그때 당시에 그 철강이란지 화학이란지 그리고 은행 중심의 금융지사란지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기대가 된다고 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해운주, H&M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좀 더 레벨업이 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 2분기에는 그런 모습들이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이 잘 나오는데 왜 주가는 이렇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그래서 시장이든 종목이든 보실 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가가 갈 때는 어떤 이유로 해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락할 때는 하락한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실적 시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못 간다. 그러면은 이 회사의 주가는 현재 실적이 아니라 다른 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포스코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게 되면 2조 원대 영업이익은 진짜 처음이거든요. 정말 잘 나온 겁니다. 잘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저께 4%가량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를 보게 되면 영 힘을 못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포스코의 어떤 주가는 실적이 아니라 어떤 시장이란지 아니면 거시경제 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의 우선순위니까 어디에 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에 따라서 실적 시즌에도 불구하고 주가 가냐 못 가냐 뭐 이런 부분이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포스코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예를 들어보게 되면 1분기 때 LG화학도 실적이 4월 28일 날 1조 4천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80%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당일날 6.5% 상승을 했지만 그다음부터 주가 흐름이 그게 별로 좋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안 좋은 얘기만 말씀드리냐면은 어찌 보면 실적은 잘 나온 건 맞지만 이 시장이 전반적으로 실적 시즌에도 불구하고 잘 나온 실적보다는 뭐 다른 요인들, 그러니까 뭐 새로운 사업들이란지 아니면 거시경제란지 아니면은 2분기 실적 발표 나고 난 이후에 3분기, 4분기에 어떤 시선을 좀 맞추다 보니까 실적이 전혀 영향을 좀 못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계속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찌 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문제들도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장에서는 그 고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인플레 정점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네. 결국 철강 중 포스코 얘기가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결국 포스코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구리란지 철광석이란지 알루미늄과 같은 산업용 금속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결국에 고인플레이션 때문에 주가 상승이 있었거든요. 실적에도 좋은 영향이 있었고요. 그런데 산업용 금속 차트 같은 게 그러니까 산업용 금속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월달에 정점을 찍게 되면서 이후에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하는 CRB, 인플레이션 지수 같은 경우에도 6월달 이후에 고점을 형성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실적이 잘 나온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철강주, 화학주 이런 업종들이 잘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첫 번째가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고인플레이션보다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정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도 한번은 참고해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어쨌든 실적은 잘 나온 건 맞다. 하지만 이 실적이 증시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업종이란지 업종을 보기보다는 개별 종목들 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실적 전망도 근데 계속 잘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지금의 서프라이즈한 수준을 이어나갈 것이다. 피크아웃 우려는 없을 것이다 라고 대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뭐 이미 다 반영이 네네. 되어 있어서 주가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뜨뜨미지근했습니다만 네네. 앞으로의 실적 모멘텀이 우리 시장을 계속 이끌 수 있을지 아니면 여전히 하반기에도 네. 그냥 뭐 그렇게 반응을 할 건지 어떻게 제가 예상하세요? 한번 예를 들어 그 다른 사례를 또 말씀드려볼게요.
2017년도에 삼성전자 기억나시죠? 1분기 실적, 2분기 실적, 3분기에 영업이익 15조 원. 매출로도 기록하기 힘든 수치를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1분기, 2분기 잘 나갔지만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9월달부터 꺾여버렸어요. 제가 근데 이 일도 왜 하냐면은 지금도 어찌 보면은 실적은 3분기도 잘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에 더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고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정점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조심스럽게 2분기,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2분기가 정점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은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어쨌든 뭐 그 최근에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도리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월 달까지 보시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서 국채금리도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부담이 되고 이 물가 부담으로 해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그런 기대심리가 반영이 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같이 올라갔는데 지금 도리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어찌 보면 지금 이 고인플레이션 문제도 단기간에 끝이 나게 되고 이후에는 인플레이션 안정을 찾을 것이고 그러면서 미국 연준에서는 이 저금리 상태를 계속 좀 더 유지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2분기 정점. 어찌 보면은 그 코로나 기저효과로 인해가지고 수요 폭발이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진화가 될 것이다.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되면서 아무래도 실적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슈들로 인해가지고 시장이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그래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정점에 찍을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좋아질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경기가 더 좋아질 것인가 아닐 것인가 요게 실적보다는 조금 더 시장 참여자들이 좀 주목을 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3분기, 4분기도 업종보다는 또 개별 종목들 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사실 지수 자체로 보면 작년부터 네네. 비교해서 많이 올랐고, 네네. 예. 그리고 뭐 이런,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하반기에는 많은 하우스들이 시장 기대치를 뭐 작년이나 올해 네네. 상반기만큼 높이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실적이 나온 네네. 그 업종들 내에서 특히 관심 가지고 계시는 섹터는 뭡니까? 관심 가지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예상하시겠지만 해운주? 2분기에서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해상 운임, 그러니까 상하이바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SCFI,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화물, 그러니까 벌크성 운임지수, BDI. 네. 지금도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HMM 실적은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도 당연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적을 잘 내면 기업 입장에서 좋은 거지만 이 실적으로 해서 주가 가야 되는 부분은 투자자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주가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해운주 같은 경우 실적이 잘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가였던 영향은 아쉽게도 크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실적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해운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겠지만은 주가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업종보다는 좀 종목들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 교촌 FMB라든지 이런 개별주 쪽으로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운주 말씀드리고 있으면서 뜬금없이 삼성전기, 교촌 FMB를 말씀드린 게 좀 어폐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업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 시장 영향을 조금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 종목들 쪽으로 해서 뭐 삼성전기라든지 교촌 FMB라든지 이런 개별 종목들 쪽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을 보신다면 좀 더 승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지만은 해운주를 말씀드리면서 삼성전기라든지 교촌 FMB 같은 다른 종목들 좀 예를 들어 드렸다라고 그러니까 대안을 말씀드렸다라고 좀 표현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그 실적 많이 이제 주요 기업들이 나와서 중간 점검을 해 봤습니다. 미드금융의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